이런 지금 보사님처럼 이러는 일들이 왕왕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왕왕 있고 저도 이제 그런 분들을 많이들 만나보고 했는데 이럴 때마다 참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네,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 말씀도 유튜브에서 계속 들었습니다. 우선요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들었던 모든 얘기들을 믿지 마시고 듣지 마시고 뭐 귀신 들려서 그렇다 뭐 빙의 돼서 그렇다 뭐 업이 많아 그렇다 뭐 무슨 뭐 상념이 뭐 무슨 뭐 빙의로 바뀌어가지고 그렇다는 둥 어쩐다 하는 그런 얘기 다 듣지 마시고 믿지 마시고 그건 다 생각이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자기 생각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그 생각을 믿으면 안 되고 오히려 보살님은 그 처음에 장애 공황장애가 있고 좀 힘들었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그걸 고치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두 번째 세 번째 화살 맞았던 그게 보살님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그 제가 보니까 지금 참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이대로 죽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그걸 올라왔기 때문에 정선이 찾아오지 안 그러면 부사님 지금 나설 거예요. 지금 그 이 녹음 되고 계시죠? 네. 네. 이렇게 녹음이 잘 될 건데? 네. 아닌가? 그러니까 그 제 말을 잘 들으세요. 네. 어떤 방법을 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특정한 방법을 써서 예를 들어 모든 여기저기 다 찾아가면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단체에서는 이 방법을 써라. 저 방법에서는 저 방법을 써라. 천도제 해라. 뭐 무슨 기도 해라. 무슨 기도 해라. 뭐 네. 금강경을 몇 독을 하고 천수 화엄경을 몇 독을 하고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이제 더 심하면 이제 뭐 무슨 천도제를 하고 뭐 구슬하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그런 거 믿지 마시고 부처님 가르침은 그렇게 뭐 이 말씀을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불교는 무위법이라고 해서 유위 조작이 아니라 그래요. 즉 이거 하고 저거 하면 무조건 된다. 요거 하면 된다. 저거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부사님 저는 부사님에게 부사님 병을 100% 낫게 해주겠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할 수도 없고 그는 뭐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권유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드는 것도 아니고 보살님이 막 딴 데서 하셨던 것처럼 막 몇 날 며칠을 뭐 백일을 천일을 만일을 막 기도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고 돈도 하나도 안 들고 전혀 힘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살님이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보살님이 안 믿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뭘 하라고 해야 되는데 하라고 안 하니까 네, 저 좀 잡고 싶은 게 있으니까 네, 오히려 뭔가를 딱 잡게 쉽게 잡게 해주면 그걸 오히려 더 따르실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안 들으실 확률도 높은데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녹음을 하라고 시킨 게 자꾸 두 번 세 번 들으시라고 네. 지금까지 모든 곳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저거 안 하면 안 된다. 네가 정성이 부족해서 안 낳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잖아요. 네. 무언가를 해가지고 낳는 게 아니에요. 하지 않아야 낳습니다. 어떻게 하지 않느냐 하면은 지금 보사님도 이제 그 유튜브에서 설법을 좀 들으셨다니까 대충은 이제 이해하실 건데 지금까지 보사님 해왔던 방식 그를 핵심을 딱 짚어드리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은 뭐냐면 지금 내 병은 문제다. 나를 괴롭히기 위해 찾아온 문제다. 네. 고통이다. 네. 난 이걸 없애야 된다. 네. 이 내한테 있는 이 장애, 불안 이것을 없애지 않으면 큰일 난다. 네. 그래서 난 이걸 없애지 않으면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걸 없애기 위해서 이걸 싸워 이기기 위해서 이걸 밀쳐내고 싸워 이기고 어떻게 어떤 방법을 써서든 얘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살아왔어요. 네. 돈이 필요하면 돈도 갖다 바치고 뭐도 하고 하면서 이것만 없애준다면 이거와 싸워 이길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해왔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막 10년 20년을 넘게 해왔는데도 안 되고 용하다는 사람 찾아가도 안 되고 도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도 안 되고
뭐 무슨 기치료를 해도 안 되고 천대제를 해도 안 되고 뭐 큰절에 비싼 돈 주고 해도 안 되고 구슬해도 안 되고 모든 방법이 다 안 됐어요. 그죠?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은 안 되니까 쫓아내버리면서 오지 말라는단 말이에요. 그 방법 자체가 어떤 특정한 방법을 통해서 나를 찾아온 이 장애, 아픔 이것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전부 다. 그죠?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찾아온 이 장애, 불안 이것은 나쁜 거야. 문제야. 이건 해결해야 돼. 없애버려야 돼. 없애기 위한 무기들을 갈고 닦았어요. 온갖 방법들을 갈고 닦아서 막 창과 총과 칼로 갈고 닦아서 그걸 가지고 찌르고 없애려고 막 그냥 밀쳐내려고 애썼는데 안 됐어요. 몸도 황폐해지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하면서. 그런데 그 방법으로 되지를 않아요. 왜 안 되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그 모든 지금까지 부사님 해왔던 여기저기서 하라 했던 모든 방법이 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점이 뭐냐 하면 나를 찾아온 이 불안과 장애와 힘든 이것들을 없애려고 했단 말이에요. 나와 나를 찾아온 이 불안, 장애를 둘로 나눠놓고 이것은 나의 적이야. 이걸 내가 싸워 이겨야 돼. 이건 없어져야 돼. 이렇게 놓으니까 내가 나와 싸운 거예요. 그게 나에게 왔다라는 것은 그게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근데 내가 나 자신과 싸워 이기려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싸워서 없애야 된다. 이 생각만 하고 모든 단체에서도 다 없애라고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없애주겠다. 내가 빙의 떼주겠다. 귀신 떼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빙의가 됐다 안 됐다 하고 얘기하는 것도 다 관념이고 망상이에요. 완벽한 관념이고 망상이에요. 그거는 빙의되는 어떤 실체적인 뭔가가 있어서 어떤 귀신이 실제 나한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망상이에요. 그런데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걸 맞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들도.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망상 덩어리예요. 이 우주 전체가. 그러니까 한 생각 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그런 어떤 실체적인 나를 괴롭히는 뭔가 어떤 귀신 나를 괴롭힌다거나 이런 실체가 없다. 없다. 그걸 맞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휘둘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맹목적으로 믿지 마시고 네. 믿지 마시고 내가 부처라고 아까 부처님 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내가 부처란 얘기는 나에게 내가 부처이고 삶이 부처이고 지금 이대로가 부처예요. 그런데 보살님은 지금 이대로라는 보살님의 부처, 나의 부처를 버리려고, 밀쳐내려고, 싸워 이기려고 너는 부처가 아니야, 악마야 그러면서 부처를 쫓아냈단 말이에요. 왜? 그 부처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싫어 보이니까, 장애처럼 찾아오고 나를 불안하게 하니까. 마치 저 얘기가 비슷해요. 문 밖에 어떤 거지 같은 사람이 찾아와서 밥 한 끼 달라고 찾아오니까 화를 내면서 쫓았다 그러죠. 옛날 이야기가 쫓아냈는데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누군가 싶어 다시 창을 열어보니까 그 사람이 문수보살이 되어서 날아가더라. 이 말처럼 우리는 나에게 찾아온 모든 상황이나 경계나 조건 가운데 좋은 거는 가지려고 애쓰고 싫은 거는 버리려고 애쓰는 마음이 바로 망상이에요. 좋은 거는 더 가지려고 애쓰고 싫은 건 버리려고 애쓰는 마음이 중생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겨요. 근데 보살님은 그 아픔, 장애 이런 것들이 찾아왔는데 그것을 그 나를 찾아온 그 현실을 그 부처를 버리려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걸 버리게 해준다라는 용한 곳을 다 찾아다녔고 그곳에서 결국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성공한다 치더라도 그게 임시적으로 그냥 그런 것에 불과하지 온전한 진실에 입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실은 지금까지 부사님은 너무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너무 거대한 일을 많이 했고 너무 여기저기에서 막 하라는 것도 너무나도 많은 걸 했기 때문에 제가 좀 걱정스러운 점은 이 단순한 얘기를 해주면 이걸 과연 받아들이실까? 안 해요. 네, 그게 걱정이... 네. 들으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계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아마 찾아오신 것 같고, 그래서 보살님 이제부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뭐 보살님이 병원은 병원대로 가세요. 신경과 딴 데 가지 마시고 그냥 병원을 가세요. 그 다니시던 그 신경 뭐 그거 하시는 그 병원은 병원대로 가시고
병원 이외에 뭘 치료해주겠다, 뭐 아니면 뭘 해주겠다, 뭘 해주겠다 하는 걸 너무 쫓아다니지 마시고 그러면 나만 힘들어져요. 나만 또 거사님도 힘들어지고 자식들도 힘들어지고 너무 힘들어지니까 병원은 병원대로 가셔서 치료는 치료대로 하시되 마음에서 생겨난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치료할 수 있어요. 이거를 그 누가 치료를 대신 못 해줘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누가 못 해줘요. 안 해주고 그리고 좀 해주는 거 다 하다가 돈 뽑아 먹을 거 다 뽑아 먹고 나서는 버린단 말이에요. 네. 누구를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을 믿지 말고 자기 부처를 믿어야 돼요. 네. 내 안에 있는 자기 부처를 믿어야 됩니다. 자기 부처를 어떻게 믿느냐? 네. 부사님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이 힘들고 괴로운 이 상황, 네. 이것이 바로 부처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이거는 보살님을 괴롭히기 위해 애초부터 괴롭히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게 발산되고 해소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즉 업장이 소멸되기 위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업장이 소멸되느냐? 발산되어야 소멸이 돼요. 발산된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것을 밀쳐내려고 애쓰지 않고 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주고 수용하고 그것과 함께 살아주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미워하고 적대시하지 말고. 그래서 오히려 보살님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세요. 무슨 자비명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즉 무슨 자비명상이냐면 나를 찾아온 이 장애, 아픔, 병, 괴로움 이것들을 자비로움으로써 동체 대비심이라 그러잖아요. 동체 한몸이라는 마음으로써 사랑으로 자비로써 품어 안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싸워 이기려고만 했잖아요. 그 병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싸워 이겨서도 안 되고 그건 또 다른 나이기 때문에 그걸 없애겠다라는 건 내가 나를 괴롭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사님은 지금 그것과 싸우려는 모든 행동에서 점점 더 힘들었잖아요. 왜? 내가 나를 괴롭히는 것도 왔던 거예요. 내가 나를 칼로 찌르고 상처내고 내가 나를 괴롭혀왔던 거예요. 왜? 나는 좋은 것만 나라고 생각하니까 나를 찾아온 좋은 것만 나고 나쁜 건 내가 아니야. 좋은 거는 취하고 집착하고 싫은 건 버리려고 애써왔잖아요. 그런 방법으로는 나를 찾아온 부처님은 진리는 좋은 모습으로만 찾아오지 않고 좋고 나쁜 삶의 다양성으로서 찾아와요. 그래서 중도라는 게 좋은 쪽의 극단이나 나쁜 쪽의 극단 어느 쪽으로 찾아올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거는 집착하고 싫은 거는 버리려고 하는 거는 극단이에요. 부처님의 말씀은 중도잖아요. 중도. 중도는 좋은 거에 과도하게 집착하지도 말고 싫은 거를 과도하게 버리려고 애쓰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도는 할 일이 없어요. 이걸 없애려는 것을 하려고 하면 보살님은 이제 없애기 위해서 많은 걸 해야 돼요. 굿도 해야 되고 사람도 찾아다녀야 되고 용하다는 사람 다 찾아다녀야 되고 그걸 다 해야 돼요. 하려면 힘들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도 가려니까 힘들고 어디 가니 좋은 사람이 있다는데 거기도 찾아가려니 힘들고 힘들고 애써야 돼요. 근데 그 찾아가려는 이유가 이거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찾아가려고 했다. 그러면 계속 힘 빠지는 일만 계속돼요. 그러면 내가 나를 공격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점점 더 힘들어져요. 왜? 내가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내 의식이 나를 괴롭히고 내 망상이 나를 괴롭히고 찾아갔던 그 모든 곳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하고 거기에 망상이 힘을 보태주는 거예요. 그걸 싸워 이기는데 힘을 보태주고 있으니까 그게 진짜 맞다고 생각.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싸워 이겨야 된다고 얘기하고 내가 싸워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다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어찌 보면 보살님이 뭐 자괴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내가 어리석다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바로 세상의 구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들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중생에 사는 방식이 바로 그런 방식이에요. 좋은 건 나쁜 것도 나눠놓고 좋은 건 더 가지려고 애쓰고 싫은 거는 버리려고 애쓰고 싸워 이기려고 애쓰는 그 방식이 누구나 그러니까 보살님만 잘못하거나 내가 잘못했거나 못했거나 내가 지금까지 뭐 부족해서 뭐 어리석어서 그랬다거나 그런 생각도 할 필요 없어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러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이곳저곳 방황하면서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참된 진리를 참된 진실을 배우기 위해서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시고 네. 그 사람들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네. 원망할 필요도 없고 네. 막 복수심에 불탈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은 뭐 그런 방식으로 해서 또 뭐 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본인들도 본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몰라요. 본인들도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 방식이에요. 싫어하는 걸 없애기 위한 방식에 다양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면 보살님이 더 힘들어지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내가 더 힘들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나 보다. 근데 내가 지금은 어쨌든 그게 어떤 방편일지 몰라도 나는 그런 어떤 방편보다는 부처님 가르침에 참된 중도 실상으로 이런 바른 법으로서 이제는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발심을 하시고 이런 발심을 하시고 어려운 건 없어요. 집에서 왔다 갔다 어디 여기저기 다니기도 힘들고 뭐 저 데려다 달라고 하기도 힘들고 하시니까 집에서 지금 하시듯이 유튜브에서 네. 그 강의도 좀 계속 좀 들으시고 네. 거기서는 그냥 중도의 실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게 없어요. 네. 뭐 특별히 이걸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에 참된 어떤 그 실상을 공부를 하는 마음으로 하시고 그러면서 지금 나에게 온 막 돌발적으로 막 힘들 때가 네. 생기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공포감이 너무 무서워서 예, 그 공포감이 찾아올 때 네. 공포감이 찾아올 때 보사님 그런 생각도 했다면서요. 내가 죽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공포감이 찾아올 때 공포감과 맞서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괴로워요. 왜냐하면 그 공포감은 너무나도 크고 압도적으로 나를 압도하기 때문에 나는 위축되고 작고 이런 사람이 이 공포감 어마어마한 공포감의 괴물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욱더 괴로워요. 그런데 실상은 공포감이 보사님을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보사님이 나는 공포감보다 더 작아 공포감은 너무 거대하고 나는 너무 나약한 사람이라 이겨낼 수 없어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은 내가 만든 생각이죠. 내가 만든 그 생각이 공포감에 힘을 실어주고 나에게 힘을 약화시키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것도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 그러니까 그 공포감이 보살님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어차피 죽을 생각도 하셨다는데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 공포감이 찾아올 때 물론 급하고 하면 병원은 병원대로 가시되 제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린 거예요. 그 공포감을 이제 미워하지 마시고 이것이 나야. 이것이 나와 둘이 아니야. 네. 너는 나를 괴롭히기 위해 나를 죽이기 위해 찾아온 게 아니라 네. 공포감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나의 해소되기 위해서 나를 살리주기 위해서 내가 가만 놔두면 내가 더 죽을 수 있으니까 숨막혀 죽을 수 있으니까 나를 깨어나게 하고 나를 살려주기 위한 자비로서 네. 자비심으로서 사랑으로서 나를 찾아왔어. 그러니까 너는 나를 괴롭히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너는 부처님이 공포감의 모습을 하고 방편으로 나를 살리기 위해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고 너를 내가 싸워 이기려고 하지 않을게 하고 힘을 완전히 빼고 그냥 나를 잡아잡서라. 너가 알아서 해라. 너가 나를 집어삼키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나는 그냥 모든 걸 부처님께 맡기겠다. 내가 본래 부처니까 너도 부처고 나도 부처인데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하나의 바다인데 수많은 물결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도 물결 니도 물결인데 똑같은 물결이 우린 근원에서 하나예요. 하나. 네. 동체대비심의 자비로운 부처로서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게 찾아왔을 때 가슴을 열고 네. 마음을 열고 네. 내가 잘 왔어. 왔으니까 너가 있고 싶은 마음으로 있다가 가고 싶을 때 가도 좋아. 내가 허용해 줄게. 그리고 완전히 힘을 확 빼고 그냥 알아서 해라 하고 그냥 확 힘을 확 빼버렸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네. 마치 이것과 비슷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밤에 잘 때 가끔 그 뭐죠 이렇게 그 내리누르는 가위눌림이 있었어요. 네. 근데 아무리 막 버티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이걸 막 밀쳐내려고 해도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절에 가서 법문을 들었는데 모든 것은 둘이 아니다. 미워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 네. 그냥 턱 놔버리고 부처님께 그냥 턱 맡긴다고 생각하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그 힘든 걸 완전히 부처님께 맡겨버리고 그 경계를 완전히 흡수하고 받아들여라. 그리고 힘을 쫙 빼버려라. 그냥 네가 날 죽이든 살리 죽지 않으려고 힘을 쓰고 버티잖아요. 네, 근데 힘쓰고 버티고 용 쓰지 말고 그냥 힘을 쫙 빼고 날 잡아 먹어라 하고 그냥 팍 놔버리라는 거죠. 네. 그 말을 듣고 그냥 별 생각 없이 그 말을 들었는데 그날 밤에 자다가 가희가 또 찾아왔어요. 네. 그런데 막 싸워 이기려고 하다가 문득 그 법문 들었던 기억이 나서 그냥 한 생각 힘을 쫙 빼버렸어요. 온몸에. 그리고 가만히 있었는데 깜짝 놀란 것은 와서 그렇게 나를 내리돌았더니 제가 갑자기 힘을 쫙 빼자마자 일순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일순간. 0.1초도 안 돼가지고 확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보통 가위 눌린 게 없어질 때도 스르륵 사라졌었지 이렇게 확 사라진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는 그냥 뭐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냥 완전히 놔버려요. 그 어떤 것도 나를 괴롭힐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죽이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다 부처님의 현현이다 하고 부처님께 모든 걸 완전히 맡겨버리니까 괴로움이 있더라도 잠시 내가 습 때문에 두려움이 또 온다 할지라도 그러더라도 내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 완전히 부처님께 맡겨버리자. 어차피 내가 죽을 생각까지 했는데 부처님에게 맡기고 내가 그냥 네가 날 죽이려면 죽여라 하고 그냥 탁 놔버리면 결코 그 경계가 나를 죽이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나를 찾아온 부슥부슥 올라오는 두려움이나 공포감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싸워 이기려고 했지만 이젠 그것과 친구가 되시고 그거를 사랑해 주시고 그거를 나와 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품어주시고 품어 안아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그렇게 하시면 그런다고 해서 보살님 하루아침에 갑자기 확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오랫동안의 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꺼번에 다 없어져야 된다라는 것도 내 욕심이니까 근데 어차피 보사님이 한 것처럼 지금까지 10년, 20년을 여기저기 이 방법, 저 방법 써보면서 돈 나가고 에너지 나가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10년을 했는데도 안 됐잖아요. 근데 이 방법은 돈도 안 들고 어디 갈 필요도 없고 힘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진리예요. 부처님 가르침의 중도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할 이유가 없고 이것 때문에 내가 또다시 딴 생각 먹고 딴 데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딴 데 찾아갈 필요가 없고 찾아가려면 그냥 병원을 찾아가세요. 차라리 더 좋은 병원을 찾아가고 더 큰 병원을 찾아가 이건 제가 뭐라고 안 그러는데 그렇게 뭐 이것저것 뭐 무슨 용하다라고 하는 이런저런 데 찾아다니지 마시고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많은 단체들 중에는 보살님처럼 두려워하고 나약한 사람들이 참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등쳐먹기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은 뭔 짓을 해서라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뭐 있지 않겠어요. 때로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나약한 모습을 어디 가서 보이는 게 그 사람들에게 빌미를 주는 것도 돼요. 그러니까 이미 지난 과거는 잊으세요. 놔버리세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때 의식 수준에서는 그걸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누구나 힘들 땐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과거는 다 용서해 주시고 보사님 자신도 용서해 주시고 그분들도 용서해 주시고 다 내려놔 버리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바른 공부를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꾸준히 공부하시고 또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이렇게 틀어놓으시고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너무 막 스트레스 받으면 듣지 마시고 또 잠 안 와도 그래 한 번씩 이렇게 들으시고 그러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게 전에 하셨다는 것처럼 막 그냥 이 3,000배씩 막 이렇게 하면 힘드시니까 그냥 가볍게 천천히 다리에 무릎에 무리 안 가게 절은 좀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한 20분이나 30분 정도 천천히 무리하지 않고 절을 이렇게 하되 절 동작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관찰하면서 절을 이렇게 좀 하시고 또 이렇게 기회가 되시면 집 주변에 숲이나 산 같은 곳을 너무 멀리 가면은 힘드시니까 가까운 곳에 이렇게 숲 속에서 산책로 같은 데 이렇게 20분,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이렇게 산책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법문 들으면서 산책을 해도 좋고 또 이렇게 법문 들으면서 절을 좀 해도 좋고 그래서 뭔가를 만약에 꼭 뭔가 안 하면 안 되겠다 뭔가 하지 않으면 내가 참 이렇게 버틸 수 없다 하면 첫째 법문을 들으시고 둘째 이렇게 절을 좀 하시고 그리고 산책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래도 나는 그래도 내가 뭐 경전이라도 독송하고 싶다 이러면 그건 뭐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이거를 반드시 면만덕으로 안 하면 절대 안 돼.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경전은 독송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냥 한문으로 뜻도 모르고 막 독송한다고 무조건 공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경전의 뜻을 공부하고 그걸 현실에서 실천하는 게 공부가 되지. 그러니까 금강경 그냥 한문으로 뜻도 모르는데 독송만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유튜브에 보면 금강경 강의가 있잖아요. 차라리 그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고 그게 오히려 금강경을 내가 공부해서 내 삶에 실천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큰 독경 수행보다 더 좋아요. 무조건 뭐 3만 독하고 5만 독 한다고 해서 병 안 나요. 그것만 한다고 무조건 병이 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내가 그걸 바르게 부처님이 경전을 왜 말씀하셨겠어요? 그걸 바르게 듣고 바르게 실천하라고 그 부처님의 중도, 불의 중도의 실상을 현실에서 실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2500년이 지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본뜻을 잊어버리고 그냥 경전 독송만 하면 다 좋다. 업장수멸 된다. 이렇게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왔던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더 힘들고 더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투쟁하듯이 싸우듯이 그렇게 독송하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편안하게 항상 릴렉스하고 여유를 가지고 내가 본래 부처인데 나를 찾아온 삶이 본래 부처인데 지금 이 경계가 그대로 부처인데 내가 더 이상 누굴 찾아갈 수가 있겠어요? 지금 여기 부처가 있는데 부처 아닌 누구를 찾아가서 나를 찾아온 부처를 떼주겠다고 하는 부처와 싸워 이기게 해주겠다라는 무기를 설명해주는 그런 단체들 찾아가가지고 또 싸우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 뭔지 아시겠죠? 그 얘기를 지금 한 얘기를 잘 좀 반복해서 들으시고 들으시고 그래서 보살님 이게 아주 간단하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공부 같은데 이게 가장 강력한 공부예요. 유의조작으로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거 하면 낫는다라고 하고 강력한 방법을 설명해주는 그 모든 강력한 방법은 강력한 방법으로 중생심을 더 돈발시키거나 이걸 싸워 이기게 하는 무기밖에 안 돼요. 그는 강력한 척하지만 아주 약한 도구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불의중도라는 그냥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고 관찰하고 바라보고 아무런 시비 분별하지 않고 내 머릿속에 지금 보살님을 괴롭히는 건 이 지금 현실이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생각이 이건 빙의일 거야. 나한테 귀신이 들어왔을 거야. 누가 나한테 이런 사람이라 했더라 저런 사람이라 했더라 그 사람들이 욕하는 말 듣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저는 그 얘기 듣고 제가 화가 나네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무슨 뭐 빙의가 올 사람이라는 둥 뭐 이런저런 사람 이런 얘기를 그걸 어떻게 그런 말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런 말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정해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정해진 실체적인 뭐 운명이 원래 나쁜 사람 원래 뭐 무슨 죄받을 사람 이런 사람 없어요. 그렇게 정해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본래 나라는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거기 상처받지 마시고 세상 그 사람들 했던 그 어떤 말도 믿지 마시고 그걸 믿으면 이 생각 내가 내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그게 또 그것도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 때문에 자꾸 괴로워지니까 그 생각이 일어나면 가볍게 웃으면서 아, 네 생각 또 일어났구나 그래 이게 습이니까 한동안 일어나겠지 그럼 그냥 바라보고 네가 가고 싶을 때 가 그 생각 일어난 것도 난데 뭐 그 생각에 힘을 실어주지 말면 돼요. 그 생각이 진짜라고 믿지만 말고 그냥 찾아온 손님처럼 또 왔구나 또 이따가 가라 그렇게 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리고 나는 내 공부하면 돼요. 나는 내 공부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장 강력하게 공부가 될 거예요. 가장 강력하게 말하자면 또 치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바라는 바 없이 어차피 내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정말 포기할까도 생각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공부를 해보라는 거예요. 단시간에 끝날이라는 그런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든 내가 이 공부를 약간 이게 내 마지막 종착역이다. 종착지다. 여기서 내가 이 공부를 해 마치겠다. 그렇게 하면서 병원은 병원대로 다니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부사님. 감사합니다. 네.